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폴 조지가 피닉스와의 1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는 공식적으로 결장하지만 원정 2연전에 함께 동행은 한다고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1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 2월 중순 복귀할 수도 있었으나 회복 기간 동안 다시 체중이 불었으며 부상이 재발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자크본 감독은 필라델피아와의 1차전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다음 2차전에서는 심판들이 조엘 엠비드의 트래블링과 3초 바이올레이션을 잘 잡아내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엠비드는 1차전 경기 제임스 하든의 활약에 대해 하든은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지만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네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제일런 브라운이 올 NBA팀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브라운은 만약 올 NBA팀에 선정될 경우 보스턴 구단과 슈퍼맥스 계약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FA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미 버틀러는 미러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대해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정확하게 플레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크 큐바는 시카고전 로스터 결정으로 인한 75만 달러 벌금을 받은 이후 이와 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조던 클락스는 유타가 좋지만 비즈니스와는 별개이며 레이커스 구단이 클락슨 영입을 주목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네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챗 홈그렌에 대해 분명 엄청난 농구 선수가 될 것이라 말했으며 100% 믿고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루 돌트와 함께 이번 여름 조국인 캐나다를 위해 플레이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홈그렌은 현재 재활 치료는 모두 끝난 상태이며 어떠한 제한 없이 5대5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서머리그 경기 출전에 대해서는 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슈 기디는 자신이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 GM이나 한 팀의 사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군요. 다리오 사리치는 오클라호마에 잔류하고 싶어합니다. 니콜라 부세비치는 FA 시장에 대해 자신은 시카고에 잔류하길 원하지만 전적으로 구단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코비 화이트는 시카고 구단과 팀 동료 그리고 팬들 모두 사랑하지만 주전으로 플레이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FA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카고 구단은 부세비치와 화이트 두 선수 모두와 재계약하길 원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